안녕하십니까. 예. 첫 시간이죠. 저 프린트를 받으셨죠. 그죠? 트리스 프린트 이제 위주로 가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반 분들은 이제 그 3개월 코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예전에 다 했고요. 총론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그 교재를 보시면은, 컨텐츠로 한번 가볼게요. 컨텐츠로 가시면은, 목차에 보시면은,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강론이라는 파트 있죠. 그죠? 여기 가는데. 자, 오늘 하는 파트가 총론이에요. 총론. 자, 총론에서 보시면은, 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찍어드리면, 밑에 제1장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의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있죠. 그죠? 여기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하고, 개념에서 하나가 뜨고요.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그 분류입니다.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용어라는 게 떠요. 토지 용어. 토지 용어가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배정이 되고요. 용어가 하나 뜬다. 그 다음에 주택 분류도 나오는데 거의 보면은 이제 토지의 용어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주택 분류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2장의 1절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이 가장 유력해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제가, 11월달, 12월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냥 가끔 나오는 거는 별표 하나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뭐두 개. 얘는 다 3개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뭐99%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 3개. 그래서 여기 위주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위주로 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복합 개념에 민법 부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교재를 넘기시면은 페이지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그 정의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밑에 정의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맨 밑에 가시면은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학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부동산학이라는 정의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자체가 그 이분의 정의로 인해서 부동산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부동산학이란 정의, 부동산학의 정의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김용진 교수님이 1970년대 처음 이 부동산학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져오셔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데요.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고요.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객체가 됩니다. 부동산이 객체. 그래서 주체인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관리적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부동산 현상.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따가 제가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관계 개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자 그래요. 능률화. 자, 능률화하자는 것은 잘하자라는 건데요. 우리 부동산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땅은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가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 그래서 그런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볼 게이 능률화, 뭐 효율성을 또 강조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거에 동그라미 보시면 원리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거는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해서. 과학성을 얘기해서 이거는 이론을 얘기하고요. 자, 원리 및그 응용 기술. 기술은 실무입니다. 기술성은 실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띠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입니까? 종합운용입니까? 종합운용이죠. 그래서 하나의 학문을 단순 순수로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그걸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응용과학이다. 자,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사회과학이었어요?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무슨 화상 폭발한다든지 지진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하십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학자다 보니까 부동산이 학자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 경험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과학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부동산은 법제도가 많죠. 그래서 규범하는 바람직하게 윤리를 또 지키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펜드로 보시면요. 밑에 12페이지 밑에 김용진 교수는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목적이라고 적으시고 원리는 이론, 기술은 실무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수예요, 종합응용이에요. 종합응용이죠. 근데 안정근 교수는 이제 외국에서 이론을 가져오다 보니까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 동그라미. 이 토지계량물이 정착물이거든요. 그죠? 항구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밑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요게 복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조지용 교수는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이 제가 법경기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죠? 종합운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성격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단순 순수예요? 종합응용이에요? 종합운용. 자, 추상적입니까? 경험과학입니까? 경험과학이고. 자, 규범과학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자연물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린트를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온지 X인지. 자, X죠, 그죠? 우리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그건까지 맞는데,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지구학 같은 순수과학입니까? 종합응용입니까? 종합응용. 이렇게 해서 하시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가볼게요. 14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3개월 코스인데, 제가 일단은 안 나오는 부분 아예 안 할 거예요. 그죠? 나오는 부분만, 거기 14페이지 가시면 밑에,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만 묶어보세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아까 능률화를 시키자는 것은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요. 그러면 사적 중심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건 민감 부분이에요. 민감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분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그래서 요거는 공적 중심에서 강조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공문에 강조된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자, 민간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이죠. 여기 바꿔 나왔거든요. 그죠? 문제 곳이 서로 견제 관계예요. 이게 서로 부딪힙니다.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자, 합법성 있게 가자고 해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 있게 가자는 것은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얘는 사익을 강조하고요. 얘는 공익을 강조한다면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면 공익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국가에서 이렇게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도로로. 뚫으려고 하는데, 개인의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개인의 땅이 있으면은 정부가 이 도로로 뚫린다면 공익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토지를 수용합니다. 강제적으로. 근데 토지를 수용한다는 자체는 사익과 공익 상충은 공익이지만 사익을 침해하면 안 되죠.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조금 편법으로 간다면, 야매로. 이 세 가지는, 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히읗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쓰리 히읗. 그럼 여기에는 히읗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나오면 안 되죠. 뭐 여기는 뭐 능률성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14페이지 가시면은 합법성은 법의 테두리에서 법률적 적합성을 지닌다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효율성은, 자, 효율성은 민간 부분에서 강조돼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채용을 추구하고요. 이용을 잘하자. 형평성은 첫 번째 보시면 배분을 잘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4번에 별표 치시면, 아까 제가 부동산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능률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연구하게 되고, 밑에 칩니다.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는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고 돼 있죠. 요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효율성은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가 중시된다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도 이념 보지 마세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은 봐야 되는데 자 제가 단순 수수입니까? 종합 응용입니까? 그다음에 법경기에 대한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 경제, 기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술은 우리가 유형적인 측면이고 법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거든요. 그 학문들이 이제 부동산에 와서 종합응용과학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제목대로 복합 개념의 논리로 봐요. 복합개념. 복합개념 봤을 때 우리가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이죠. 그죠? 법경기로 암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럼 기술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은 인간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건물도 보이고 땅에 대한 토목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유형적인 학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인간 눈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유형적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토목이나 건축과 같은 게 들어왔고요. 부동산학에. 자, 저 건물이 그저당 설정됐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무형에 대한 인간의 생각의 견해에 따른 거고.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경제학이나 마케팅 같은 게 경영학이 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경기의 3대 측면의 복합 개념이다. 라고만 보시고요. 자, 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1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 주체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고,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현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사회과학이었어요? 그럼 화산이 폭발한다는 건 자연현상이지 부동산현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자, 밑줄만 치세요. 부동산현상은 밑에. 그냥 인간의 삶의 터로서 부동산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고, 자연적 현상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라는 건 인간이 주체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 그 다음에 연구 분야라는 것도 참고만 하시는데요. 자, 아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분야, 연구 분야예요. 연구 분야는 이론적 분야가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 분야. 그래서 법이라든지 세금이에요. 자, 근데 실무는 이제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면서 제목이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 자, 지원이라고 쓰는 거는 지원은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전문인가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 분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보면은 거기에
밑에 보면 기초 분야라는 건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 분야와 결정 분야가 실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 분야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 분양 대행사한테 맡길 수가 있고요. 전문가한테. 그다음에 관리도 위탁 관리로 맡길 수가 있고 감정 평가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상담이 컨설팅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원 분야고 그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를 받으면 그냥입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개발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사 결정 분야예요. 부동산 의사 결정 분야. 그래서 우리가 투계금 이렇게 외우거든요. 투계금 투자 개발 금융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얘가 아닌 게 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오래돼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부동산학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부동산학은 단순 수세어 종합 응용이에요.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죠. 요걸 이제 부동산학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분산식은 부분적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분산식은 그냥 하나가 이렇게 분산식으로 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분산식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묶습니다.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측면 측으로. 그래서 중점식은 특정 측면에다 박스. 특정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분산식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종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식이 제일 중요하다? 종합식에다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대로 들은 건 종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 개념으로 하나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으로 법경기를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체계화시키고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학문은 종합식이다. 들어볼게요. 자, 종합식은 법경기를 다 봐요. 복합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활동과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를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여한 건 그냥 다 종합식이다. 종합식이고, 다른 건 보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냥 7번만 보세요. 7번에 가시면은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자가 굵은 글씨가 기출이에요. 그럼 의사결정에 굵은 글씨가 있죠.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적인 사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되는 목표로 합리적 행동은 의사결정 접근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부동산 활동은 이제 내가 소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글씨에 보시면은 채용의 지도 원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뭐냐면 내가 강남역에 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역에다가는 그냥입니까? 상가를 지어야 됩니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활동할 때는 거래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5번에 중개활동할 때 중개법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거래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근데 나중에 또 후술할 텐데 활동의 주체는 공쪽은 밑에 보시면 1섹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개발에도 나오는데 정부가 처음에 이제 주체였어요. 1섹터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사적은 그냥 해요. 2섹터가 돼요. 2섹터가 되고 특히 개인이나 민간 기업인데 토지 소유자 옆에 조합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조합. 우리가 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있죠. 조합도 사적에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조합도 공적에 사적에 다녀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사적 부분 활동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또 개발 파트 나오지만은 공적과 사적을 합친 게 3섹터예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네,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의 마지막 정도에 이제 있는데 갑니다. 아까 과학성은 그냥 했어요. 이론이었어요. 기술은 실무였죠.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을 다 양면성을 가져서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사회성, 공공성은 공익이고 사익은 사익입니다. 두 가지 다 따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 오른쪽에 가시면 1차, 2차, 3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의 이 수준에 따른 분류가 나오거든요. 감정평가. 그러면 1차 수준과 2차 수준과 3차 수준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감정평가 활동. 그럼 감정평가 활동의 가장 전문가는 중개사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그럼 감정평가사가 자기 자격증 따고 하면은 3차예요. 그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비전문가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감정평가 한다면 이거는 1차가 되고, 중개사는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중개업무 하죠. 업무를 하니까 2차 순위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로 본다면 1차 수준은 비전문가가 감정평가하면 1차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가 평가하면 2차 수준이에요. 근데 평가사가 하면 3차다. 요 정도 가지고요. 자, 윤리는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윤리는, 자, 중개업자만 높은 윤리성이 필요합니까?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이게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고용은 종업원과에 있고 조직은 동업자, 우리가 동업자 단체고 서비스는 의뢰인이고 넘기시면 대중은, 공중은 대중가에 대한 윤리인데, 전페이지 가셔서요. 딱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고용과하고 조직을 묶어보세요. 전페이지. 자, 우리가 21페이지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용윤리는 종업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요. 종업원을. 고용해서 고용윤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중개업자라면 내 종업원이 윤리를 잘 지킬 수 있어도 내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업자와 업자, 동업자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다른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요새 세대수가 많으면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직윤리는 동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 간을 조직윤리라고 하고 종업원을 고용윤리라고 하는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얘네들이 기업 내부 조직에서, 기업 내부 조직에서,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조직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내부 조직이에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직원 간에 대한 거는 업자와 업자입니까? 이 조직원 안에 있는 종업원과의 관계입니까? 그러면 고용윤리죠. 조직 나왔다고 조직윤리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자와 업자는 조직 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조직 내부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나오는 것만 해드릴게요. 나오는 것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정보활동하고 임장활동을 묶어보세요. 정보활동, 임장활동. 이따가 이제 토지의 특성에서 또 할 건데, 우리가 묶으셔서 부동성이라고 적으세요. 부동성.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은 부동산이 달라요. 그죠? 땅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땅을 사려면 그냥 해야 돼요? 장소로 가야 돼요. 임장활동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장활동은, 자, 직접 가서 이 물건을 장소로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토지가 무슨 수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이에요. 임장활동을 해야 되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종시에서 중개업 하다가 대전시로 가면 그냥입니까? 정보 수집을 다시 해야 됩니까? 임장활동을 하고 우리가 정보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임장활동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물건을 보러 가는 겁니까? 대물활동이기도 하죠. 그죠? 대물활동이기 때문에 임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 자, 그래서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은 부동성 때문에 있고, 이따가 부동성 때문에 대물활동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사람에 대한 활동은 그냥 해요. 대인 활동이에요. 물건은 대물 활동이죠. 두 가지 다 하죠. 우리가 중개 3요소가 의뢰인, 중개업자, 대상 물건이거든요. 그럼 의뢰인이 있으면 의뢰인에 대한 활동은 대인 활동이고, 대상 물건은 대물 활동이잖아요. 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꺼수 도졌으니까 영속성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세 번째. 토지가 오래가다 보니까 배려의 장기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간은 3차원 공간 활동을 하라는 거고요. 벗건기를 세 가지를 다 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 묶어보세요. 프린트에 19, 20,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9, 20, 21. 있으죠. 그죠? 19번을 보시면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는 윤리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중개업자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거든요. 자, 부동산 활동이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문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한다. 대문 활동이기도 하다. 둘 다 하죠. 그죠? 그다음에 체계화된 이론은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은 맞아요. 근데 과학성이도 강조되나요? 기술성도 강조되나요? 그럼 둘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아까 임장 활동하는 거는 그냥입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입니까? 대인 활동이에요. 내가 대문 활동이에요. 대문 활동이기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 23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최근에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는데 활동의 일반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전반적 다 중개사든 평가사든 다 활동의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뭐 원리라는 1번서부터 6번까지 다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이제. 그죠? 안 나오고 그냥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이 뭐냐 정도만. 자,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그럼 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의 목표를 삼아서 능률성의 원칙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은 두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 18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부동산 활동의 분류가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이라는 게 있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서 내가 소유활동할 때는 그냥입니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까? 최유용 가장 좋은 걸 따져야 되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활동할 때는 그냥이 되어 거래질서를 지켜야 돼요. 거래질서 당연히 뭐 이거 갖고 바뀌지 않겠죠. 소유니까 최유 나오고 거래니까. 그럼 이거는 안정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이죠.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이라고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안정성은 뭐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3페이지로 가시면 안정성은 거래사고와 관련이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금매나 경매물권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시장보다 좀 싸게 나옵니까? 그럼 10억짜리가 지금 7억으로 나오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럼 주어진 요건에서 빨리빨리 하자가 능률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거래사고가 터집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거래사고다 보니까 능률성과 안정성이 서로 상충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은 경제성은 자 돈 되는 거니까 그냥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경제성은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걸로 이윤이 있는 걸 따지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정도만 합리적 선택만 미추시고요. 공정성은 그냥 특정 주체가 아니라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 밑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아,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상 딱 세 번 첫 주체가 됐거든요. 주체가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정도 주체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한국산업 표준산업 분류에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이제 세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라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럼 저는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맨 밑에.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종목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표준산업 분류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최근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자, 어차피 이제 그 중분류 옆에는 대분류라고 이제 있어서 부동산업이 대분류예요. 근데 이제 중분류서부터 해놓으셨으니까 중분류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업에다가 임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살짝 가보세요. 가시면은 개발공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개발공급.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그 개발공급업이라는 게 있나요? 틀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업하고 이제 개발공급업으로 나눠요. 중분류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 및, 자, 개발 및, 아니, 우리가 지금 임대업하고, 자, 중분류는, 자,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자, 지금 이 저자분이 이제 대분류 한꺼번에 적어야 되는데, 이제 중분류는 좌측에 보시면은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좀 그래서 임대업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소분류에, 소분류 보시면은 임대업이라는 게 또 있죠. 그 임대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럼 임대업은, 임대업으로 나눠지고요. 자, 임대 공급업은 임대업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분류가 있어요. 자, 주거용이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거예요. 뭐다? 아파트.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주거용이고요. 자, 비주거용은 말 그대로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아니죠. 사무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거용은 사무실, 사무용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라는 자체는, 기타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토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토지 임대 같은 거. 토지 임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부동산업은 이제 토지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공급업이라고 있죠. 그럼 공급업은 두 가지로 나눠요. 개발과 공급업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개발하고 공급업에다 조금 맞춰보세요. 자, 그럼 얘네들도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만 있나요? 비주거용도 있나요? 기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이 중분류거든요. 중분류. 서비스업. 서비스업에 서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자. 그러면 서비스업은 관리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관리업. 그럼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어요. 자, 뭐가 없냐면 기타가 빠집니다. 자, 그럼 관리업은 기타가 있나요? 기타가 없나요? 없죠. 그래서 기타가 빠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적어보세요. 이 관리업에는 우리 시험 문제 그 밑에다가 그 밑에 박스에 밑에 그 내용 안에다가 넣어보세요.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업에는 눈뜨고 봐도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마지막에 나왔었거든요. 그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정확하게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중개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에다가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관련 서비스업에 보시면은 자,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중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리 밑에. 그 다음에 자문에다가 자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에,
감정평가업의 감에다가 또 하나 미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자, 그냥 세 분류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 및 대리업. 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에다가 야간 배치를 하세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나온다면 여기 이 부분, 요 소분류하고 요 세분류에서 나오는데, 이 저자분이 책을 참 잘 쓰려고 많이 노력하셔서 주거와 비주거를 세분하게 나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형은 아파트 같은 거고 비주거는 사무용이고 기타 그냥 토지 같은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관리업에는 기타가 들어갔어요, 기타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부동산 관리업은 우리나라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만약에 우리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서 요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딱 세 번 나왔는데 중분류하고 소분류를 바꿔낸 적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투자 자문 금융업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투자 자문업은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도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나왔을 때가 이게 원래 중개 자문이었거든요. 근데 중개 대리업으로 바뀌고 자문이 빠져요. 근데 투자 자문업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출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 30회 동안 딱 세 번이라는 건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넘기시면 현상은 보지 마세요. 다 지우세요. 여기 지우고 오른쪽 다 지우세요. 지우셨습니까? 안 나오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자분이 잘 쓰셨긴 했는데 저도 이제 책을 쓰는데 요즘은 트렌드는 안 나오는 거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2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의 개념 있죠?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99.9%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무조건 떠요. 다음에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뜨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빨리 진행한 거는 이쪽 파트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고 법경기의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잡는데 들어볼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이제 보는데, 아까 단순수 과학이었어요? 종합 운영 과학이었어요? 운영 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착물 가기 전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딱 보고 갈게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여기가 이제 정해집니다. 아예 그냥 감정평가도 제가 강의하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는 아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목차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부동산학 관점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걸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돈이 되느냐, 아니면 눈으로 그냥 보이는 측면을 가느냐. 이게 법경기인데. 자,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냐, 아니면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도 합니다. 물리적이라고도. 그래서 물리적이다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까 기술이 유형이었죠. 유형.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과 경제는 무형이죠. 그죠? 무형입니다. 무형이고. 자, 그럼 기술은 얘 네 개 있고 얘 다섯 개 있어서 오지선다에 얘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공간이 안 보여요? 공간이 보여요. 보이고요. 공간이라는 것도 이따 후술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또 토지는 자연이에요. 하나의 자연물이고. 그래서 눈에 비치는 면입니다. 자연물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또 환경이기도 해요. 자연환경이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틀리죠. 그죠? 근데 경제적은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산가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놓게 되면 또 자본 증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나옵니다.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상품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제가 후술 하겠고요. 자,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다? 법. 그래서 민법에서 나온 거는 협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게 봐요. 그래서 민법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광의는 좁게 봐요. 광의는 넓게 봐요. 넓게 보죠. 그래서 광의 부동산은 넓게 보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포함시켜요. 민법사항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준부동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의제한다, 간주한다, 의제준부동산이라는 게 뜹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 개별법에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자, 민법에서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동산은 움직이고요. 여기 주택은 지금 볼펜은 움직이죠, 그죠? 점유로서 공시합니다. 내 거라는 거 점유로서 하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동산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워서 점유하면은 이걸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도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있습니까? 자동차 원부가 있어요. 그게 등기부등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근저당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에 준하해서 의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협의 부동산은 여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근데 준부동산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협의는 안 들어갑니다. 광의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넘겨보세요. 기술적의 유형적 측면은 공간 위치 같은 건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그죠? 3차원 공간이고 위치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고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 갈게요. 밑에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없어요. 부동산도 자산 가치가 있어요. 있죠.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 미천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하시면 묶어보세요. 생산 요소와 소비재를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토지는 생산 요소로 제품 생산의 부지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성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밑에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할 수도 있죠. 휴양지로. 그래서 일단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시장에서 매매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하나의 상품입니까? 상품이죠. 그럼 이 다섯 가지가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투자론에서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토지는 생산재이고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거 이따 풀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다섯 개 하고 요 그다음에 네 개, 그다음에 요걸 가는데 일단 준부동산까지 가고 올게요. 29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자, 거기에 29페이지 법률적 개념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협의는 그냥입니까? 민법까지입니까?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제99이랑 2항은 그 위에 물건 동산이거든요. 광의 부동산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광의 부동산은 어디냐? 가시면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가시면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광의는 그냥입니까? 협의하고 준부동산을 합친 겁니까? 합쳤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란 원래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기등록 공시방법 갖추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거죠. 동산이나 이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이나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다 가능하거든요. 임목도, 선박도, 선박은 20톤 이상,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어업권, 강업권, 공장재단을 볼게요. 일단 제가 공장재단을 냈는데요. 이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이에요. 재산의 집단. 자, 그럼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기계도 있죠? 그럼 부동산과 동산을 하나의 결합된 걸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공장재단도 그 공장저당법에 나와 있으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종부동산이고 강업재단도 강업재단저당법. 선박은 20톤 이상 동그라미. 그 선박 등기법이 개발법이 있고요. 자, 임목은 나중에 민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저당권 설정 가능하며 한 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에 동산도 저당 대상이 돼서 얘네들도 원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저당권에 대한 민법의 규정이 중요하고요. 어업권도 수산업법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권리도 주물권으로 보며 민법의 토지에 대한 규정이 준용 안 된다, 준용된다, 된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얘네들도 감정평가를 해요, 그죠?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며 목적물이 되며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시면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개념이 부동산이라는 건 법경규로서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보통 영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 등기를 안 해요. 미법에서는 별도 등기에서 따로따로 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하지 않고 활동할 때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활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자, 여러분들 거래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평가할 때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복합인데 복합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주상복합건물 들어보셨죠? 그럼 이건 주상복합건물이에요. 주상. 그래서 한 건물에 복합건물에 주거용 상업용이 상가가 있고 위에 주거용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경기로 보는 거고요. 유무형. 복합 부동산은 자,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 끊으세요. 원래는 독립된 걸로 봐요. 그렇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활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결합할 때는 복합 활동의 대상으로 또 삼아서 평가를 하거든요. 일괄 평가하고 복합 건물은 한 건물의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제가 페이지로 가시면 다음 시간은 페이지 30페이지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거 갈 건데 자,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데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얘가 다섯 개 있고 얘가 네 개 있어요. 특히 경제적이라는 것은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공급자가 상품을 팔면 그냥이요 돈을 줘야. 그럼 걔가 토지를 사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소비하시죠. 이게 다 경제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야매로 경제적은 다 시옷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들어가는데 요 자기자본도 그냥 시옷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프린트 자, 그 문제가 나왔던 게 지금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맞나? 2번하고 3번 요것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거가 아닌 것은요. 일단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건 환경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환경은 기술 쪽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도 시옷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기술적인 개념이고 공장재단은 공장저당 저당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부동산이니까 법률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 아닙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하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